저
김영표 등장방이라는 우리 하얀 순서도 좀 좋다. 선거수 마감 미술가잖아요. 유진구, 송지현 두 분 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종만 그 월초 닥터만 커비 박물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박중궁 자문위원님 저 산작가 옆에 이에 박중궁 자문위원님. 이입의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그 협회의 그 사무국장 장경수 사무국장이도 그리고 또 우리 카메라 박물관하고는 인연이 참 많습니다. 저 한국 클래식 카메라 클럽의 회장님하고 회원님들 좀 몇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 제가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 건 이렇게만 메모가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번 전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인 문을 한번 소등을 한번 해봐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광고 쪽에서는 상당 부분 일찍서부터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하철을 다니시다가 보면은 지하철 벽면에 와이드카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지하철 벽면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보는 광고용으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벽체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형광등으로 썼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형광등이 두께가 된다든지 최하 20cm 이상의 거리 두께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형광등을 아무리 밀착해서 이렇게 엮더라도 빛이 균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작품에 응용돼가지고 쓰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해서 그간 이렇게 사용을 못해가지고 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많이 발달도 되었고 이 LED라고 하는 이 조명 장치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이 두께를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단을 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 라이트, 백라이트가 들어갔었는 이러한 부분은 바로 그 T55인치짜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앞에 영상 표출되는 그 부분은 없는 상태로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그 아크릴이 두께가 약간 3mm 정도 되는 것이 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다시 얇은 필름, 약한 0.7mm 정도가 되는 이러한 필름, 확산용 필름 자체가 두 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을 아주 균일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돼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게 최대 조도를 올렸었을 때는 와트 수가 약 120와트 정도가 있는데 저밝기라고 한다면은 한 우리 형광등 40와트 형광등을 본다면 거의 한 20개 가까이를 켰었던 저 한 등이 그 정도의 밝기를 지금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정도 밝기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한번 이 사진을 전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사진, 소나무 사진을 이제 계속 찍어서 가지고 왔던 것을 저렇게 한번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뭐 작년에 이제 이 전시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출력의 문제, 그다음에 조도의 문제, 이 사진마다 다 조도를
이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림이 걸려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비량적인 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예, 이 방법에서 조금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솔숲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느낌 자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전시해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이 나지의 출력을 위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내가 의도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시를 이렇게 해봤었는데 이 방법이 또 조금 더 이게 흑백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이게 흑백이 아니고 컬러랬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배열이 아닌 좀 더 진한 블랙을 사용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컨트라스트적인 측면은 제가 생각을 해도 조금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 전시를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 전개를 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 좋은 전시를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도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먼 길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모든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이 말씀 북한 말씀 드리고 바로 강도 용사님이라는 그쪽 김태장 전 회장이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같이 좋은 자리 알려주시고요. 저는 관악의 내천 그 박물관 첫 개관했을 때부터서 우리 김종세 오늘 뭐 이제 관장이라고 작가로 한 열흘 전에 그 호남을 주제로 하는 그 작가 중에 배병욱 작가가 전역을 같이 하면서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주는 아마 10월달에 시상식 이 있을 걸로 들었는데 이중섭 뉴스상 수상계약을 내린 게 있는데 뭐 그 배병욱 작가가 여기 없다 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배병욱 그 작가의 작품보다 훨씬 더 예술과 과학과 이걸 이렇게 융복합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 미술평론하는 친구도 계시고 또 카메라에 직접 관계를 하신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오늘 이거 보는 순간 배병욱 작가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 김종세 작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당하게 방문한 옆에 경기도 이렇게 회장도 여기 가고 작년에 국민상을 받으셨습니다만 동시에 방문한 협회도 그렇지만 150개 넘는 또 과학관에 또 회원이시고 이만큼 이 박물관이 중요한데 박물관이면 물론 과학관 넓은 의미에서 다 뮤지엄이기도 합니다만 과학관에서 봐도 이 카메라 박물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잡으면서 이 설립자가 한자 하면서 또 아티스트로 동시에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데서 뜻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과천 과학관 쪽에 사실 자문력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 내가 거기에 신문지들 보고 당신들 여기 과학관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근에 화재를 털어서 하는 이 카메라 방문관
가서 받아. 예뻐이고 그 할 때마다 그 권하고 사람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도 그게 저 2층에 새롭게 또 바꾸는 전시장을 또 봤는데 그 1800년대부터 쭉 10년 단위로 디바이드 해가지고 사진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전시한 그 기법도 정말로 난 새롭게 잘했다고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내서 그 자료에 사진들을 보여준다는 걸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아요. 나는 삼성 출판 박물관을 가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카메라하고 여기 뭐 프로세스 카메라도 있지만 출판 인쇄에서 카메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그거하고 또 유사하게 또 연관해서 보면서도 야 이 정말로 이건 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장점들, 몇 가지의 이 시대에 꼭 갖춰야 돼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국공립이 아닌 사립박물관에서 이렇게 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코렉타드로 갖다 흔히 메디니스 그렇게 메디니스 미치광이들이 이제 앞으로 근데 그런데 다행히 앞으로 센트를 붙이고 너나라도 여기에 사립박물관 한다 여기 커튼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모두 미쳐 있어가지고 등잔에 미쳐가고 당전에 미친 게 아니라 2대까지 미쳐가지고 몇 대까지 미치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카메라에 관계된 박물관 안식분들 보셨을 거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는 못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재벌도 할 수 있겠는가? 돈 있다고 해서 안 하겠는가? 어떤 누가 하겠는가? 미치는 게 아니면 그냥 뭐 참아봐도 그 생각도 안 봐서 그래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베이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걸 만약에 여기에 쏟는 시간과 돈과 이것을 그냥 부동산 투자했으면 엄청 대차로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이 있어서 문화가 또 과학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야말로 국격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김정수의 권장이대로 나는 그 아까 그래서 내가 만종이다 보니까 그만 깜빡 순간적으로 해서 무슨 종류에서 세북 그야말로 세북종을 이 세상에 송소리를 잘 해서 우리 박물관과 과학관과 그리고 사진기가 이 발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30년대에 우리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인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정말, 우리의 한이 있던 그, 사진을 하고. 황영경은 그야말로 그렇게 했지만 그때 일장기를 달한 우리 그, 송기정 선수의 이름 할 때는 바로 이제 청소년들이 봤을 때도 꼭 그 장면을 하계사는 가르쳐줘 이야기를 해줘요. 그 카메라가 그때 당시 30년대 그 카메라인데 그때 했던 우리 편지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 카메라에 관계돼서 오신 분들 정말 이 박물관을 같이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김정세 작가를 저희들 박물관인들은 이미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 저 김도익은 협회 회장이 있고 매니저라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카메라 관계된 분들이 우리 김종세 관장을 좀 잘 용기를 주시고 사실 미쳐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만 짊어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방송에 끌고 나가려고 하면 미치기 직전일 거예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자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잘게 사시는 분들 바랍니다.
Gracias.